안녕하세요.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회장염 백신을 적용하는 새로운 접종 방법인 엔테르솔 펌프를 만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엔테르솔 펌프는 이전에 다른 펌프와는 다르게 백신을 음수에 능동적으로 투여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커다란 장점이 되겠습니다. 이 펌프는 시간당 1리터의 백신을 음수에 투여할 수 있고요. 최대 15바의 압력으로 백신을 밀어낼 수가 있습니다. 백신 접종 투여량 조절기를 이용하여 백신 용출량을 조절을 할수 있습니다. 엔테르솔 펌프를 통해서 3리터의 백신 원액을 준비하여 시간당 0.5리터씩 투여하여 총 6시간 동안 모든 돼지들에게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바로 엔테르솔 펌프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단이 펌프는 수돗물에 혹은 농장의 수압에 따라서 용출량이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펌프의 구성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의 펌프는 펌프 본체와 백신을 투여하는 연질 튜브, 경질 튜브, 그리고 필터가 달린 흡입 튜브와 인젝션 밸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펌프를 설치할 수 있는 스테인리스 스틸판이 제공이 되며 백신을 준비할 수 있는 5리터의 양동이가 함께 동봉되어 있습니다. 또한 펌프에 있는 가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20mm의 주사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농장에서 사용하는 수도관과 90% 이상의 호환성을 가진 20mm와 25mm의 T마운트가 함께 동봉되어 있으며 펌프를 설치할 수 있는 가이드와 사용자 매뉴얼도 함께 동봉되어 있습니다. 앞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엔테르솔 펌프에 대한 설치 목표는 백신 접종을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오후 4시까지 6시간 동안 모든 돼지들이 백신 접종을 완벽하게 마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백신에 있는 백신 조절 로브를 40%로 시작하여 백신 접종이 시간당 0.5리터가 되도록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 농장에 있는 음수관의 수압 압력이 3바보다 높을 경우에는 45%로 먼저 시간당 0.5리터가 투여되는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빠르면 시간당 0.5리터보다 많음으로 용출량을 5%를 줄이고 느리면 시간당 0.5리터보다 적음으로 용출량을 5% 늘려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펌프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펌프와 펌프를 고정할 수 있는 스테인리스 스틸판, 그리고 양동이를 걸수 있는 걸쇠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펌프 본체는 보시는 것처럼 온, 오프 버튼이 있어서 한번 누르게 되면 온, 다시 한번 누르게 되면 오프가 됩니다. 펌프가 켜지게 되면 아래 LED등을 통해서, 전면을 통해서 펌프가 작동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전원을 연결할 수 있는 전원선이 있고요. 보시는 것과 같이 가장 오른쪽에 이 펌프의 핵심인 투여량 조절기가 있습니다. 이 투여량 조절기를 통해서 0%에서 100%까지 펌프의 용출량을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은 펌프의 본체 부분이 되겠습니다. 펌프의 본체 부분은 배수 밸브와 흡입 밸브, 그리고 공기 제거 밸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하의 펌프 구성품에 대해서 직접 보여드리면서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의 펌프 구성품 박스를 여시게 되면 제일 먼저 펌프 본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펌프 본체에서 백신 원액을 흡입하고 또한 펌프 본체에서 음수 라인으로 백신 용액을 보내는 연질 튜브와 경질 튜브 두 가지 종류의 튜브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백신 원액을
직접 흡입하는 흡입 튜브인데요. 흡입 튜브 밑에는 균형추가 달려 있어서 흡입 튜브가 움직이는 것을 방지를 해줄 수 있고 이 부분은 찰 부착이 가능합니다. 인젝션 밸브는 백신 원액을 직접 음수관으로 연결시켜 주는 데 필요한 밸브가 되겠습니다. 5리터 양동이는 백신 원액을 담을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펌프에 있는 에어를 제거하기 위해서 20mm 주사기가 함께 동봉되어 있습니다. 또한 농장에 있는 음수관과 연결할 수 있도록 T마운트가 25mm 그리고 20mm짜리 두 개가 제공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EI 펌프를 설치할 수 있는 설치 가이드와 사용자 매뉴얼이 동봉되어 있어서 보다 설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펌프 설치하기 첫 번째 단계는 펌프를 고정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스테인리스 판을 농장의 벽체에 고정하고 아래 보여드리는 브라켓을 제공해 드리는 볼트와 너트를 이용하여 고정하게 됩니다. 펌프 본체는 맨 위에 보이는 부분에 고정을 하게 되는데요. 제공해 드리는 볼트 너트를 이용해서 스테인리스 판에 고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펌프 설치하기 두 번째 단계는 배출 밸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제공해 드린 T마운트를 농장의 급수 라인과 연결하고 거기에 이 배출 밸브를 설치하게 됩니다. 제공해 드린 배출 밸브의 끝부분을 보시면 길쭉하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물의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톱을 이용해서 절단하여 제거해 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높은 압력에 의해서 백신이 지나가기 때문에 완전히 밀봉될 수 있도록 테플론 테이프들을 두 번 내지 3회 정도 감아서 완전히 밀봉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테플론 테이프를 감고 실제 T마운트와 연결하게 되면 배출 밸브의 설치가 끝나게 됩니다. 새지 않도록 꽉 조여주시기 바랍니다. 펌프 설치하기 세 번째 단계는 흡입 튜브의 설치입니다. 흡입 튜브는 연질 튜브를 이용하는데요. 설치된 펌프 쪽으로 다가가서 펌프 본체와 양동이의 길이를 측정하여 흡입 튜브를 절단해 주시면 됩니다. 흡입 튜브를 절단을 할 때도 보시는 것처럼 커터칼을 이용해서 절단해 주시면 됩니다. 적절한 길이로 흡입 튜브를 자르시게 되면 이 흡입 튜브에 보시는 것과 같은 너트와 볼트를 설치하게 됩니다. 두 가지 종류의 볼트와 너트가 있는데요. 큰 볼트의 경우 밸브 쪽에, 작은 너트의 경우에는 본체 쪽에 장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먼저 너트 부위를 끼우고요. 그 다음에 링 부위를 끼우게 됩니다. 아래쪽이 평평한 부위가 아래쪽으로 될 수 있도록 끼우고요. 마지막으로 작은 크기의 튜브를 끼우게 됩니다. 장착이 끝나시게 되면 꽉 조여서 더 이상 중간에 공간이 남지 않도록 고정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대쪽의 경우에는 큰 너트와 커다란 크기의 링, 반드시 평평한 부위가 아래쪽으로 오게 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큰 크기의 튜브를 장착하시고 꽉 조여서 여유 공간이 없도록 튜브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배출 튜브가 되겠는데요. 배출 쪽은 강한 압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경질 튜브를 이용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펌프 본체에서 음수 라인까지 튜브가 길이를 측정해서 절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한쪽은 커다란 너트, 반대쪽은 작은 너트를 설치해서 앞서 보인 연질 튜브와 같이 배출 튜브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경질 튜브의 경우 튜브가 굉장히 딱딱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간을 없애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 뜨거운 물을 준비를 하셔서 튜브를 연화를 시켜 주시고 어느 정도 부드러워졌을 때 튜브를 꽉 조여주게 되면 빈 공간 없이 장착이 가능합니다. 설치된 경질 튜브는 본체와 연결을 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출 튜브 쪽은 강한 압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최대한 힘을 주어서 꽉 조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대쪽은 너트가 큰 쪽은 음수 라인에 설치가 되어 있는 배출 밸브 쪽에 장착을 하시면 됩니다. 역시 강하게 조여주셔야 됩니다. 흡입 밸브 쪽은 보시는 것처럼 연질 튜브와 흡입 밸브를 설치하게 됩니다. 흡입 밸브는 균형추를 제거하시고 연질 튜브와 강하게 장착을 하신 다음 양동이 쪽에 위치를 하고 밸브 본체와 연결하시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양동이 끝부분에 잘 장착이 돼서 백신에 허실 없이 모든 백신이 튜브로 잘 빨려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이를 적절하게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공기를 제거할 수 있는 공기 제거 튜브를 설치를 합니다. 공기 제거 튜브는 15cm 정도 연질 튜브를 잘라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앞서 설명드렸던 공기 제거 노즐에 보시는 것처럼 장착하시고 그 끝부분은 함께 들어있는 20mm 주사기를 연결해 주시면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펌프의 설치가 완료가 됩니다. 농장에 있는 전원에 백신을 연결을 하시고 전원 버튼을 키게 되면 펌프가 작동하게 됩니다. 펌프에 전원을 연결하시고 전원 온, 오프 버튼을 누르게 되면 들리시는 것과 같이 펌프가 작동하게 됩니다. 최초 펌프는 40%에 위치해 놓으시고 시간당 0.5리터가 정확하게 투여되는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펌프를 이용하게 되면 경구 예방 접종하기가 더욱 쉬워집니다. 오른쪽 그림은 해장염 펌프 사용 매뉴얼인데요. 해장염 백신을 펌프를 이용하여 사용할 때는 백신의 보관, 백신의 접종 전 준비, 백신 접종 날 준비, 마지막으로 세척의 단계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백신의 보관은 다른 백신과 같이 2도씨에서 8도씨에 되는 냉장고에 보관을 하셔야 되고 반드시 통풍이 잘 되는 그리고 백신과 냉장고의 사이를 띄어서 유지하셔야 되고 가급적 냉장고 내의 백신은 70% 이상 채우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백신 접종 3일 전, 백신 접종 당일, 그리고 백신 접종 후 3일간은 항생제 사용이 금지됩니다. 생균 백신이므로 항생제를 사용하거나 살균제를 사용할 경우 백신이 불활하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료 첨가용 항생제 그리고 다른 첨가제나 산화제 같은 것을 사용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백신 접종 당일에는 보시는 것처럼 티오설페이트 블루라는 제품을 활용하여 음수 백신에 함께 첨가하여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티오설페이트 블루는 파란색 염료 때문에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는 시각적 정보와 백신의 안전성을 증대시켜 줍니다. 티오설페이트 블루는 한 통에 30g의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한 통은 물 500L에 있는 염소를 중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돼지 체중에 따른 평균 음수 섭취량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대부분 농장이 이후 시기에 회장염 백신을 접종하고 있으므로 7kg에서 9kg 사이의 이후 자돈 6시간의 음수량은 개체별로 300g이 됩니다. 따라서 총 100도 이후 시 총 30리터의 음수량이 필요하므로 대략 1.65g의 소디움 티오설페이트가 필요하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300마리의 자돈일 경우 6분의 1통 5g, 그리고 한통 30g으로 대략 1500마리의 자돈을 동시에 접종하는데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회장염 백신은 음수 백신이기 때문에 백신을 용이할 때 함께 제공해드리는 트랜스퍼 니드를 사용하거나 경구 백신음으로 알루미늄 호일을 제거하고 백신에 있는 고무 뚜껑을 제거하여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직접 백신 원액통에 담으셔도 가능합니다. 3리터의 백신 원액을 준비할 때는 먼저 양동이에 1리터의 음수를 담고 계산한 소디움 티오설페이트를 투여한 후 계산된 백신 양을 직접 넣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수로 3리터의 백신 원액을 채워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EI 펌프를 켜고 펌프를 작동할 때는 앞서 설치의 마지막 단계에서 설명드렸던 펌프에 있는 공기의 제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펌프를 켜시고 40%의 용출량을 설정한 후 에어 제거 노브를 여시고 달려있는 20mm 주사기로 1회 혹은 2회에 펌프 안에 들어있는 백신과 공기를 제거하여 원하는 양이 잘 투여될 수 있도록 반드시 실시하셔야 합니다. 에어를 제거하신 후에는 공기 에어 제거 노브를 반드시 다시 닫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당 0.5L가 펌프로 잘 빨려 들어가시는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백신 접종이 다 마친 후에는 따뜻한 수돗물로 백신 접종 기구와 음수관을 헹구시면 되고요. 별도의 비누라든지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말고 따뜻한 수돗물로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EI 펌프는 다른 항생제나 소독제 등에 의해서 백신 접종에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직 회장염 백신 접종하실 때만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엔테리솔 펌프의 농장 실제 설치와 적용에 대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